반갑습니다. 도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지금 볼보 EW142 프로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가변 중에서도 가변 파워입니다. 줌 파워가 아니고 가변 파워로 제작이 된 장비거든요. 지금 나무 작업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최대 12톤까지 쓸 수 있도록 제작된 그런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보시면은 네, 이런 모양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웨이트도 저희들이 이 장비는 800kg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웨이트도 800kg가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스티커는 아직 안 붙였는데 좀 이따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네,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파워 장비와 준 파워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06 가변 준 파워는 지금 실린더의 교체가 없이 기존에 있는 붐 실린더, 기존에 있는 암 실린더, 기존에 있는 버켓 실린더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장비가 가변 준 파워입니다. 그 장비는 가변 준 파워는 8톤 이하, 그래서 6톤까지 작업이 무난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장비인 반면에 가변 파워 장비는 일단 여기에 보시는 붐 실린더를 두 개를 교체를 합니다. 붐 실린더 두 개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가변 실린더가 준 파워에 비해서 두 단계 높은 실린더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암 실린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12톤까지 상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만들어지는 게 네, 가변 파워 장비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 사장님께서도 지금 납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네, 일정 조정에 열을 많이 먹었습니다. 최근에 쇠값이 뭐 다 아시겠지만 쇠값이 한 3배 정도 뛰면서 이 사장님들도 저희들이 사실은 뭐 계약을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자재가 뭐 올라간 거야 우리가 누가 손해보든 손해를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뭐 한 달에 또 되기 전에 자재값 인상을 하면서 기존에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재를 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나면은 키로당 뭐 100원씩 또는 뭐 150원씩 인상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인상이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뭐 한 세 달만 장관하면은 엄청난 돈이 확보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또 붐대 소재가 전부 다 일반 뭐 SS나 일반 철판이 아니라 전부 다 특수강 아닙니까? 특수항이다 보니까 더 분기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재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납기가 다 지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중에서도 사장님들께서 기다려주시면 정말 좋은 장비로 여러분들께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변 파워 우리 EW142의 가변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지를 전체적으로 하나씩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 작업, 조경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사장님이고 장비고 그랬었거든요. 아파트 조경을 할 때 소나무 10톤 이상 되는 나무를 만약에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또는 하자목이라 그러더라고. 하자가 났을 때 아파트에 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보통 많이 심지 않습니까? 심고 하자가 생기면 10톤 이상 되는 거는 정상적인 장비는 10이 와도 좀 버겁거든요. 10톤 이상은. 그럼 10이 그 아파트 현장을 포장 다 돼 있는데 누비면서
그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레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크레인은 또 제자리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장비가 붙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장비가 투입이 돼서 10톤 이상 되는, 한 12톤 되는 나무를 들고 주행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은 보조바퀴를 달지 않습니까? 이 보조바퀴가 축 하나에 5톤을 견딜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보면은 10톤을 견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사안은 그렇고, 이게 5톤 축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바퀴를 저희들 적용을 했으니까 바퀴 두 개에 견딜 수 있는 게 우리 안전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톤은 저희들을 견딘다 보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테스트도 하겠지만은 그 약 6톤에 가량이 되는 장비를 들고 직접 주행도 한번 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장비가 바로 이 장비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장비에 앞에 보조바퀴를 하나 더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해서 3날로 그 무게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브레이드를 많이 내리면 기존의 허브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막말로 뭐 부사지 버리면 새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 보조바퀴에 달리는 이 바퀴는 기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10톤 이상 되는 나무를 들고 주행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액셀에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보조바퀴를 내려서 기존의 바퀴에 무리를 안 가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장치라서 여기 하중이 다 실려서 뭐 부러진다 하더라도 여기 하나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액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액셀에 바퀴 하나만 뭐 작살내더라도 뭐 한 4,500만 원에 400만 원에 수리비가 되는 반면에 요건 하나 작살나면은 뭐 한 5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비용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완전히 마장났다 그러면은 가공비라든 이런 게 물론 더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서 기계적인 결함이,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고장이 나더라도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 암튼, 나무를 약 12톤에 되는 소나무를 들고 주행을 할 때는 3날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기존 바퀴에, 기존 엑셀에 무리가 안 가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이 보조바퀴를, 보조바퀴의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중요 부위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핀 자체가 뭐 사이즈도 상당히 뭐 대용량이지만은 일단 너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너트를 적용해서 우리가 핀이 보통 보면 합공되거나 변형이 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되느냐면은 벌어짐부터 시작되거든요. 벌어지면서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벌어지면서 그리고 센터가 또 틀어지면서 한쪽 부위가 마모가 진행되면서 유격이 발생되는 게 그 마모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래도 뭐 마모가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벌어지는 것만 딱 잡아줘도 장비의 수명은, 핀마리의 수명은 엄청나게 배가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요 부위마다 전부 다 너트를 적용을 합니다. 벌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이 중요 부위 자체가 또 일반 소재가 아니고 특수광이다 보니까 마모의 빈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핀이 다를지언정 홀더 부위는 가급적이면 마모가 생기지 마라. 그런 게 우리 두인 가변의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준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린더, 이 붐 실린더를 그대로 쓰면서 요 핀 부위를 밑으로 하강을 해서 각도를 좋게 해서 힘을 덜 쓸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파워 장비는 이 파워는 준파워가 아니고 가변 파워는 이 붐 실린더를 일단 교체를 합니다. 붐 실린더를 교체를 하고 여기 있는 가변 실린더도 기존 준파워보다 두 단계가 높은 훨씬 큰 실린더를 적용을 하죠. 그리고 암 실린더를, 파워 암 실린더를 하나 더 적용을 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12톤까지 우리는 뭐 그냥 12톤이라 합니다. 물론 더 들 수가 있는데 12톤까지 인양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식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금방 저희들이 세트가를 붙였습니다. 웨이트에. 근데 세트가를 붙였을 때 이게 지금 저희들 800kg 거든요.
800km인데, 앞전에는 저희들이 뭐 500km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경험에 의하면 800km도 뭐 그렇게 썩 넉넉한 건 아니죠. 그렇게, 그러나, 어느 정도 오므리가 충분히 하도록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넉넉하게 하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은 800km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고, 역시 변함없이 메이커 미라클, 기적을 만들자. 저희들 세태가를 붙이고 이렇게 출구를 하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맨날 뭐 삐딱한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장님한테도, 네, 뭐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그 길을 담아서 저희들 항상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메이커 미라클, 기적을 만들자. 기적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까지 800kg를 장착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저희들 두인에서 가변 파워, 가변 또는 준 파워를 뭐 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말씀을 더 드릴 건 없는데, 보시다시피 요 어깨가 지금 제일 특정 제일 핵심적인 부위가 요게 붐의 포지션이거든요. 붐 실린더의 포지션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뭐 튼튼하게 구조물을 저희들 짰습니다. 그리고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강도면에서 저희들이 뭐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사람이 입이 뭐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뭐 재료가 거짓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크랙이 간다 안 간다, 견딘다 못 견딘다는 뭐 여러 가지 도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구성도 중요하고 이래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속의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두인의 가변은 일반 시중품보다 확실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따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저희들 저기서 촬영을 하는데, 좀 이따 밖에 나가서, 네, 저희들이, 네, 한번 시운전을 하면서 어떤 강도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구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깥으로 가져 나와서, 지금 견인고리를, 이 장비는 아무래도 분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견인고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를, 네, 금방 달았습니다. 15톤짜리 견인고리 세 개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 네, 용접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 바퀴를 하나 달았는데, 요게 16PR입니다. 16PR의 온로드 타입인데, 지금 바퀴가 들렸죠, 이렇게. 예, 들려서 이렇게 주행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바퀴가 논다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고, 바람을 저희들 90을 넣는데 120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요 사장님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 용도에 맞게, 그래,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요래 밤 모습인데, 아, 봄 모습인데, 네, 요런 구조가 되죠. 웨이트에다가, 네, 바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90을 내놔놓고 뒷바퀴가 들리도록 이렇게 하니까, 네, 90이 바람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조정을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빵꾸 났다 그러면은 뭐 이래가지고 뭐 가도 전혀 문제는 없죠. 그래, 지금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뭐 다니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걸 할 때, 네, 바퀴 지금 뒤축은 지금 들고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량을 들고 이래 할 때, 이 보조 바퀴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차를 앞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량을 들 때는 브레이드 쪽으로 들지 않습니까? 브레이드를 쪽으로 들고, 그래야 보조바퀴를 브레이드로 조정하면서 보조바퀴의 높낮이는 브레이드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서 기존의 바퀴, 지금은 이제 우리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하중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바퀴도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사용해야 허브에도 무리가 안 가고 이렇게 되겠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김상철 사장님 요 장비를 저희들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5톤인데 공산 타이어인데 6톤 300 나가죠. 이걸 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하고 나서 또 주행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본바퀴에 하중을 이 보조바퀴가 50%는 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들고 10톤 이상 되는 나무를 들고 그 현장을 이동하면서 나무를 식재를 할 때 네, 기존의 바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보조바퀴의 내구성은 충분합니다. 보조바퀴의 내구성은 충분하고 예,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외에는 네,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가지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에서 그리고 하중을 실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톤을 들고 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굴삭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공산 타이어가 보통 6톤 300에서 메이커 따라 약간 다르지만 6톤 500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가변을 다 뻗었습니다. 가변을 다 뻗고 암은 뭐 한 중간까지 뻗었는데 지금 보조바퀴를 달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진짜 그냥 들어버리네요. 힘이 뭐 우리 배사장님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 쓰시는데 힘은 충분하다, 남아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웨이트가 지금 800kg 하니까 확실히 안정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요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나무 분을 들고 뭐 소나무 분을 들고 버쩍 뻗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바짝 안아서 이렇게 하는데 보조바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좀 이따 우리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요때 이제 보면은 보조바퀴의 역할을 이렇게 뭐 하는 겁니다. 바람도 지금 우리가 90을 넣었는데 한 10 정도, 한 100 정도를 넣어서 조금만 더 넣을 생각이거든요. 네, 요래서 좀 이따 주행도 한번 해보고 힘은 충분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조바퀴를 써서 했는데 일단 우리가 상부 파워의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그 브레이드를 받치는 않았고 밑에 원래 포장돌에서는 받쳐야 되거든요. 받치는 않았고 한번 앞으로 쭉 한번 최대한 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웨이트가 뭐 700kg, 제가 앞전에는 우리 500kg 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지금 웨이트를 800kg를 장착을 하고 옆으로 돌려서 투피스를 다 뻗었거든요. 다 뻗은 상황입니다. 뻗어서 옆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브레이드도 다 올렸죠. 해도 차가 뭐 기울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장비가 뭐 볼보 6W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거든요. 차를 다 올리고 쇼버는 물론 당연히 잠그어야 되죠. 쇼버는 잠그고 브레이드도 지금 다 올리고 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브레이드 지금 다 올렸습니다. 삼날도 다 올리고 요래 해서 지금 덜어도 측면으로 완전히 다 전향을 해도 뭐 지금 6톤 500 정도의 공산 타이어를 들고 네, 있어도 브레이드를 굳이 안 받쳐도 네, 충분히 인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각도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서 뭐 더 뻗으면 측면이니까 아무래도 차는 뭐 좀 기울어지겠죠. 요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요렇게 들어서 앞으로 일단 우리가 파워의 성능을 한번 봐야 되니까 다 뻗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워굴삭기를 만들었지만은 지금 만들고 나서도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유압의 힘은 대단하다 싶은 게 지금 6톤 300을 들고 지금 붐암을 다 뻗었거든요. 그렇게 붐암을 다 뻗었다는 거는 기존보다도 저희들이 길이가
1300 정도가 더 길어진 겁니다, 이 장대가. 그런데 다 뻗고 지금 공산 타이어를 이렇게 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나, 지금 물론 이제 웨이트가 약간 들릴라 그러죠. 뭐 앞에 보조 바퀴를 달고 이렇게 했고 했지만은, 그런데 웨이트가 한 200kg, 300kg 더 달았다는 게,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으로, 네, 이게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2톤을 들 수는 없는데, 들어볼 수는 없는데, 최대 12톤이면은 지금 다 뻗어서 지금 6톤 300을 들면은 이거는 뭐 들어보나 마납니다. 충분히 힘이 남아돈다 이렇게 싶고요. 지금 뒷바퀴가 보면은 약간 들썩들썩 하거든요. 보시면은 들썩들썩 하는데, 근데 지금 앞바퀴, 우리의 보조바퀴를 지금 이렇게 뭐 고아놨습니다. 고아놔, 나무를 고아놔놓고 하니까 바람을 90 정도 넣으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압착이 되면서 확실한 지지력이 이런 게좀 그런데, 네, 그런 걸, 네, 감안해도 지금 들리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RPM은 성합을 안 해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들립니다. 네, 지금 일단 우리의 두인 파워, 준 파워가 아닙니다. 파워 굴삭기의 성능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힘은 엄청나다. 네, 이런, 네, 확신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요로 06을 들고, 공산 타이어를 들고 주행하는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보조바퀴의 그 역할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일단 그 전에 바람을 저희들이 지금 90을 넣는데, 한100 정도를 조금만 더 넣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포지션이냐면, 실제로 나무 분을 들고 한 10톤, 12톤 되는 분을 들고 주행을 할때그 앞바퀴 무리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 정도 성능 같으면은, 네, 충분하다. 가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붐 4400에서 5400, 5500, 5600이 5650이거든요. 1250을 연장을 했으니까 5650에 암다 뻗고 가변 다 뻗고, 네, 6톤 300 되는 공삼 타이어를, 네, 버쩍버쩍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쉽게 쉽게 힘은 더들수 있는데, 지금 웨이트가 들려서 지금 웨이트가 지금 들려서 지금 막좀 불안불안해서 그렇지, 웨이트만 뭐한좀 아쉽다 그러면 한 1톤 정도로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그러면은 주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12톤을 들어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6톤 300 정도를 들고 이제 보조바퀴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문 열어보세요. 이사님, 일단 보조바퀴를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세요. 문 열어놓고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세요. 일단 보조바퀴를 예를 들어 들면은, 자, 이사님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지금 보조바퀴를 내리면은, 자, 기존의 하부가 들리죠. 또 약간만 들고 다시 들어보세요. 또 다시 내리고 또 됐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로 하면은, 지금 힘 조정을 해서 하면은 뒷바퀴에 가해주는 하중이 많이 완만히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뭐 이동을 하는 거죠. 말 쉽게 말 그대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뒷바퀴 뒤축에 가해졌던 그런 많은 하중들이 중량이 보조바퀴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 무리가, 엑셀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런 일은 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장비니까 저희들이 좀 불안해서 바짝 못 붙여서 그렇지, 나무는 더 바짝 붙일 수가 있거든요. 더 바짝 붙여서 이렇게 뭐 안고 갈수 있으면 더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는 더안 가겠죠. 지금 우리가 장비를 들수 있는 게 최대로 우리 공장에서 제일 무거운 게뭐 지금 공삼 타이어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06을 들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만 시뮬레이션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바퀴의 중량이라든지 이런 게, 네, 엑셀에 무리가 가는 이런 거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 금방 보셨지만은 뭐 힘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 안에 지금 08을 가지고 파워를 굴착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08 준파워가 아니고 가변 파워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06을 뜹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드릴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동을 하면은 하부에 가해지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문기사가 아니고, 그리고 장비가 다 이제 우리 김 사장님 허락은 해주시지만 다 뭐 새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조심스럽게 테스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아주 뭐 잘 나왔습니다. 웨이트는 저희들 현재 800kg를 장착을 했고, 800kg가 제일 무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600kg도 해보고 500kg도 해보고 했는데 뭐 700kg, 800, 준파워는 700kg, 일반 파워는 800에서 900kg. 네, 요 정도가 제일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내일 아침에 출고가 되는데, 우리 뭐 사장님, 배동훈 사장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들이 테스트 해보니까 일단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의 우리 허기욱 사장님도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장비 못지않은 좋은 장비로 하여튼 저희들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빨리 못 만들어 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EW142 프로 가변 파워 12톤 최대 중량 12톤 장비 테스트를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